네, 조현정의 TVN 경인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GTX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어제 GTX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12명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달라는 결의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궁금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자, 지금 고남석 연수구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수구청장 고남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분들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우리 GTX B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12개 자치단체 등장과 함께 발표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GTX B노선이 완공돼서 우리 인천이 교통의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져서 지역 경제와 또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GTX 이게 참 된다 안 된다 말은 계속 많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이 높았단 말이죠. 민원도 네.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크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예. 이렇게 요구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제 GTX 그러면 결국 이제 땅속 깊이 있어 달리는 KT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빨리 달리는 건데 이게 원래 2016년 6월에 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걸려 있어요. 예. 근데 다행히 이번에 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표로 일부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겠다. 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도 지금 이 GTX B노선,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까지 가는,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1순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 이런 지금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개, 이 노선을 달리는데 12개 단체장이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해서 GTX 노선을, B노선을 면제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됐고, 흔쾌히 우리 단체장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그 12개 지역이 그러니까 이 GTX 노선이 다 지나가는 그 연관된 곳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연수구. 그 다음에 시청역을 출발하니까 남동구. 그 다음에 부평에서 내리니까 부평구.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 그 다음에 구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서 용산,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 가면 동대문, 중랑구,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 가면 이제 구리, 그 다음 남양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예. 단체장님들이 다 관련이 있죠.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지역과 연관이 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는 결국에는 비용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예비타당성, 옛날에 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네. 경부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뤘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해서 4대강 사업 그 예타 아주 훨씬 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엉터리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준의 형태가 좀 몇 가지 평가 원칙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안 나온다고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문제와 평가 문제는 여기서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13개 역사하고 차량기지 한 곳을 건설하는데 5조 9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송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서울역까지 가는데 한 80분에서 9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분 내에 주파시켜서 네. 갖는 경제적 효익과 남양주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가지는 경제적 효익을 먼 미래로 놓고 봐야지 이게 자꾸 그 계산법이 과거의 계산법을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12개 단체장들은
이번 차제에 국가의 먼 미래와 현재 우리나라는 OECD 20개 국 중에서 제일 통근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통근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삶의 질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인천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도권이 그렇죠. 예. 역차별 당할 일이 아니고 네. 수도권의 향후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있을 경제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이 수도권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청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각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지역에 대한 특혜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또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것 같고요. 예, 아니 예. 물론 이제 그 점에서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 300억 이상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자. 그래야 예산 낭비도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안정성도 꾀할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물론 그 원칙을 지금 우리가 뭐 깨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예비타당성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을 이렇게 사업들을 못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판단해서 예비타당성 문제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떻게 특혜가 되겠어요. 그런 판단을 정확히 내려서 아, 이 사업은 국가사업에서 우선순위 과제로 이미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원칙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저는 이건 분명히 잘 나올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효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크게 결단을 내리고 결의서를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국토위 간사인 저 윤관석 의원과 함께 했는데 이미 국토위에서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안건 상정의 형태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 도의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시도지사분들에게도 이 내용들을 좀 강국히 전달하고 이분들이 같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함께 또 공동으로 이런 결의의 내용들을 밝히도록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요구를 함께 함으로 해서 이 주택 스피노선에 대한 열망과 또 이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이로운 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잘 들었고요. 갑작스럽게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시민분들께 자세한 소식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간 어쨌든 그 통근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한 삶이 네.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GTX-B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도 그렇지만 인천 시민들이 예. 통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80분, 90분 동안 차 타고 저 서울 가서 직장 다니는 분들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무튼 관련해서 이제 또 물론 앞으로의 과정이 많이 남았겠지만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관찰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지금 오송역 부근 사고로 인해서 KTX 양방향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 오송역 부근 사고로 인한 단전으로 KTX 양방향 모두 중단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오늘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는 정보를 부탁해 대신에 이 GTX 삐노선 문제와 관련된 인터뷰 저희가 급하게 잡았는데 대신에 인천의 현안으로 이렇게 방송해드렸습니다. 양해 말씀 드릴게요. 정보를 부탁해는 내일 또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